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가워요. 저 너무 뵙고 싶었어요. 아, 고마워요. 내가 좀 한미모호하긴 해. 아유, 근데 우리 자손을 봤을 때, 뭐 알면서 왜 왔어? 이 얘기가 나와. 뭔 얘기인지 알지? 네, 알것 같아요. 뭐알것 같아. 신받으라 소이지. 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지금 몇 살이야, 올해? 올해 29살이에요, 아, 이제. 아직 애기네. 그러니까 생일이 어떻게 돼? 9월 9일입니다. 음력으로? 네. 성씨가? 최씨요. 최씨? 할머니가 들어와서 그러신다. 아가, 그만 헤매라. 응? 그만해, 헤매고 내길 찾아가자. 그렇게 얘기하셔. 근데 여기저기 우리 애기가 어린 나이인데도 마음고생 몸고생 많이 하고 응? 본인이 꿈으로도 선물 다 받았고 어? 들을 소리 다 들어봤고 어? 그랬잖아. 네. 근데 그만 헤매. 응? 결정을 내려서 어? 본인이 생각하는 선생님이 됐든 뭐 이런 선생님들 있잖아. 찾아가서 받아. 그만 고생해. 어? 자, 우리 애기가 지금 29인데 16, 17부터 신이 와 있었고 응? 16, 16살부터 신이 와 있어서 그때는 뭐가 뭔지 모르니까 어? 네. 내가 이상한가? 내가 조금 다른 사람과는 다른 건가? 다른 사람도 이런가? 이런 의구심이 되게 많이 들었을 거야, 그때부터. 네. 그러면서 우리 애기가 그래 우리 애기라는 소리가 나.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조금 많이 헤매다가 23부터 어떤 내 이런 가리공판에 대해서 많이 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응? 네. 그리고 나서 26부터 너 어떻게 살았냐? 27살부터 제가 갑자기 점집을 가게 되면서 그때부터 좀 환란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당에서까지 일을 하게 되고 어머, 그래? 어린 나이인데? 쉽지 않은데. 근데, 네. 오메가면 그런 데 있으면 선생님들이 한마디씩 했을 건데, 너 보고. 많이 들었죠.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또 보러 다니고 야, 그돈 모았으면 뭐라도 하나 했겠다, 너. 근데 진짜 귀신돈처럼 훅 날아가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된것 같아요, 저도. 부모님은? 부모님은 친부모님 계시고 양부모님 계시고 지금 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모님은 아시냐고. 아니요. 어머님은 알고 친어머니는 알고 계시고 이게 우리 애기야. 아가, 그만 헤매. 어찌 됐든 저찌 됐든 너가 어? 우리 애기가 모르겠어. 27부터 점집 다녔다는데 26부터 환란은 시작됐어. 어? 그리고 그 전부터 그렇긴 했지만 본인 사주팔자가 뭐 부모 친부모님도 계시고 양부모님도 계시다고 하지만 본인 사주팔자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이딱 도장을 찍고 나온 아이란 말이야. 네. 도장을 찍고 나온 아이가 뭔들 부모의 덕이 있고 형제의 덕이 있겠냐. 이제 내가 일어서서 내가 어떠한 신령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확정을 짓고 가야 돼. 그만 헤매. 응? 그만 헤매. 내가 해줄 얘기가 없어, 얘야. 빨리 끝난다고 했지, 내가. 어? 이렇게 빨리 끝났지 몰라서. 아니, 이미 답은 알고 있고, 네. 내려져 있고, 본인도. 네. 마음 먹고 있잖아. 마음 먹고 있죠. 응? 마음 먹고 있잖아. 그치? 근데 뭐 여기저기 가봐야 뭐 어떤 선생님은 아니라고 하시지만은 80, 90%는 다너이길 가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을 거고. 네, 어? 맞죠. 더러 한두 명이 아니다. 눌러서 살아라. 아니면 그런 얘기도 안한 선생님도 있겠지만.
열이면 일곱, 8명, 9명까지는 너 신에게 제자리 가야 된다, 박수무당 돼야 된다, 이 얘기했을 거고. 네. 근데 뭘더 이상 덜, 뭘덜 확인하니? 의심은 더럽게 많아갖고, 내 진짜. 야! 아이, 미안해. 미안. 사실 방송들 보면은 막 무당 100만 명, 200만 명막 그런 소리 하시니까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잘못된 게 아닐까 뭔가 그런 의심을 되게 많이 했었죠, 사실은. 왜냐면 나도 그랬거든. 나는 무당의 무자도 물론 이 길을 간 사람이, 우리 집에 무업을 하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네. 전혀 나는 그쪽하고 별개로 살았던 건딴 세계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 네. 근데 나는 뭐냐면 제작기가 가는 데 있어서 영검도 중요해. 영검도 중요해. 내가 항상 우리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 영검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가 얼마나 끈질기게, 실력이 매달려서 갈수 있는지, 바지런한지, 또 얼마나 바르게 정직하게 할 건지, 이게 가장 중요해. 영검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이걸 제껴두고, 부지런해야 되고, 생각이 발라야 돼. 항상 하는 얘기가,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속담 있잖아. 네. 그거를 신의 제자리 가면서 명심을 해야 돼. 초심을 잃지 말고.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얼마나 끈질기게 매달려서 갈수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야. 너 하다가 1, 2년 하다가 잘 풀렸어. 풀리다가, 아이씨, 발못 내묶었네. 이랬을 때는 네. 아작이 나는 거야. 너 혼자 아작나면 다 좋은데, 집안이 아작이 나는 거야. 그 신실력이 무서운 걸 알고서 제자리를 가는 게 가장 중요해. 내가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그건 항상 머리에 각인을 시켜놓고 이 길을 갈 생각을 해. 가야 돼. 어중이 떠중이 그런 무당이 되기 싫으면 옳은 선생님 찾아가. 제자를 가셔야 돼요. 가셔야 돼요. 세 박수. 알겠습니다. 큰일 났네. 제자, 만약에 어디 가든 뭐 제자 내린다면 뭐 보고 들은 게 많았고, 그 선생님 죽겠네.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후속 방송 같은 거 이제 안 보려고 하고. 이제 보면 안 되지. 보면 죽지. 우리 애들은 신 받기 전에 그런 거본 애들 이제 유튜브 끊으라고 하는데. 봤다가 그냥 넥슬라이스. 근데 저희 집안이 무속인이 없는데 예를 왜 들어서, 그런가? 자, 본인 없다고 했지. 누구나 아는 이화도령 있지. 걔는 모태신앙이야. 그 집에도 없어. 나같이 무당받은 애 집에서 나는 자손도 있지만, 저희 집에 무당이 없어요. 아니, 네가 저기 징조 고조 할머니까지 아니? 그 윗대 할머니까지 알아? 몰라. 분명히 신의 전력은 있어. 근데 본인이,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분명히 눈에는 할머니가 들어차 있고 할아버지가 들어차 있는데, 저 무당 집안, 아씨, 짧게 끝난다고 했지? 누구 닮아가냐? 있어, 어떤 새끼. 우리 집에 무당도 없는데요. 제가 왜 신을 받아야 되죠? 몸으로는 다 받고, 선몽도 받고, 다 했으니까 그만이야. 가! 한말또 하게 하고 또 하게 하지 마. 나 승질 들어. 알았지? 그러니까 더 알겠습니다. 이상 얘기해 줄게 없어. 아가. 분명히 너가 용어는 다르겠지만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가 오시고 어떤 분이 와 계시는구나, 이게 막 100%는 아니어도 느끼고 있다고. 제가 무딘가 봐요. 느끼고 있다고. 알았어? 있잖아, 나는 신 받을 때, 내가 무당 밭에 태어나긴 했지만 난 용어 하나도 모른다고.
근데 나도 모르게 미쳐서 날뛰고 뭔 얘기가 나오긴 하더라, 친구들. 뭔 할머니, 뭔 할머니, 그런 명패는 몰라도 뭐 해주는 할머니요? 뭐 해주는 할아버지요? 그게 가장 좋아. 신고 다니는 것처럼 무슨 장군이 오고 무슨 뭐 대감이 오고 어떤 할머니가 오고 어떤 할머니가 오고 그거는 정말 말안 되는 소리야. 말안 되는 소리야. 뭐 용궁 대신 요구, 뭐 불사 대신 요구, 뭐 이거 있잖아. 네네. 나 신받고 알았어. 아. 응? 네. 불사 할머니가 어떤 역할을 해주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몇다 그냥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말문이 트이는 거고 그 할머니가 완연하게 그 할아버지가 완연하게 나한테 들어차는 거니까 의심하지 마. 의심병 걸려갖고 네. 죽어 나처럼. 내가 신을 받고 나 처음부터 잘 불린 거 아니야. 내가 얘기할게. 처음부터 잘 불린 거 아니야. 나도 네. 의심이 되게 많아서 뭐가 보여야지 들려야지. 네. 어? 그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 있으면 보여줘야 될거 아니야. 맞아요, 선생님. 그런 거 없다? 영화에서처럼 뭐 할머니가 와서 기대되고 야, 쟤 네. 저랬어. 이랬어. 영화니까 되는 거야. 영화니까 그런 게 되는 거야. 없나요? 물론 그런 거 없어. 영화니까 되는 거야. 할머니가 딱 앉아갖고, 네. 여기 앉아갖고, 그거는 어쩌다 한번, 정말 영이 맑고 기도를 잘하고 그랬을 때, 네. 아기 때는 잘 이렇게 왕래하는 게 보이고 느껴지고 막 그래. 근데 영화에서 막 할머니가 동자가 와갖고, 야, 쟤는 어떻게 되고, 저, 없어. 내 그런 느낌, 그대로 뱉어냈을 때, 그게 할머니 말씀이고 할아버지 말씀이야. 신의 몸주라고. 알겠습니다. 아니라고 큰일났다. 미안하다. 말씀하시지만. 미안하다. 혹시나 고도 아니라고도 말씀해 주셨으면 또 어땠을까.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냥 귀 닫고 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제 눈에 왔다 갔다 거리는 게 너무 많아서 어느 정도. 아, 인지를 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게 피하려고 피하지. 안 받아야 될 것들은 받고 싶어서 환장을 하고, 받아야 될 것들은 안 받으려고 환장을 하고, 나 미치겠어. 어? 우리 애기 말대로, 아니라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 나도, 딴 데가서 신받으라 했는데, 아닌데? 기분 나빠서 가. 딴 데서는 다 신받으라 했는데, 여기만 그러냐고. 그런 애들 보면 대부분 중간에 받긴 받아. 근데 중간에 만세 부르지. 근데 막상 받아야 될 것들은 차일피일 완전 다 망가져갖고 살려주세요 하면 뭐 하냐고. 진짜 완전 망가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응? 금전도 바닥나고 사기도 당하고. 그래. 나도 땡전한 돈 없을 때 저는 받긴 했어. 내가 무당 돼야 될지도 모르고 받긴 했는데. 내가 마음 먹고 신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금전은 희한하게 생기더라고. 알겠어? 그냥 딱 마음 정해서 가. 알겠습니다, 선생님. 아, 그리고 네. 제발 마음 열어서 사람들한테 이용당하시지 말고. 그들이 너보다 나아. 근데 왜 불쌍하게 생각해? 응? 지들 하고 싶은 거 하고 다니고 할 짓거리 다 하고 다니잖아. 네가 봐도 너는 당장 응? 밥 먹을 돈도 없는데 가서 스테이크 썰고 있고 독해져 끈기 갖고 알았어? 알겠습니다. 그래 그냥 제가 원래 외로운 팔자인가 봐요, 선생님. 무당은 다 외로워. 내 식구가 있더라도 외로워. 응? 근데 나도 항상 외롭다는 생각을 항상 달고 살았던 사람이거든. 신령님 오시고 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지기도 했어. 외롭다는 생각을 하는 건 지금도 해. 하는데 예전에 비하면
나를 뭔가 든든하게 지켜주는 분들. 나를 조금 그래도 외로움을 알아줄 양반들. 나의 그렇게 서럽고 한스러운 부분을 알아주는 양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소외되더라. 고마워, 외로워하고, 고마워, 고생하고. 이길 가세요, 최박수. 됐어?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선생님도 혹시 제자를 받으시나요? 있지? 받지. 한동안 안 받으려고 애를 썼지. 나 너무 힘들어, 애들 때문에. 밖에 선생님 계시잖아요. 아, 알아. 내가, 야, 너 독립할 생각 없냐? 내가 맨날 그러는데? 신군 전날, 신군 날까지. 야, 너딴데 가서 받을 생각 없냐? 나 그래서. 왜냐하면, 애 낳는 거랑 똑같거든. 나도 애를 안 낳아봤지만, 선생님들은 애 낳는 거랑 똑같다고. 하나하나 가르쳐야 되고, 신경 써야 될 부분도 많고. 물론, 그게 내 나름대로 업이고, 복이고 하긴 하지만, 다 좋을 수만은 없더라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조금 버거웠었지, 한동안. 그랬었어.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잘 해봐. 화이팅! 감사해요, 선생님.